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는데 이제는 옛말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그런 속담을 적용할 만큼 정말 작디 작은 기타, 작고 작은 작, 작디 작은 작고 작은 네, 그런 기타가 나왔었는데 뭐 작으면 작은 티가 나는 뭐 그런 사운드여서 뭐 딱히 그렇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좀 부모님 세대 때는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말이 되게 일상생활에서 쓸 만한 용례가 많아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실제로 작은 고추가 더 맵대요. 아, 실제로 우리 그 품종 고추가 네. 네, 실제로 그렇죠. 작은 고추가 더 매운데 요즘은 그렇게 또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 매운 것도 아니 큰 것도 맵게 만들 더수 맵게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량을 뭐 그렇죠. 네. 옛날에는 사실 뭐 이런 품종 교배나 뭐 계량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그런 거 안에서는 어쨌든 작은 게더 매웠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쥐똥고추 뭐 맵고 하바네로 이런 거 보면 다 네, 짤뚱하고 다 그렇죠. 작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태리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 근데 요새는 크고 맵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추를 뭐 이만한 걸 먹었는데 저는 무슨 겁나 오이 고추인 매워요. 줄 알고 예. 네. 한입딱 물었는데 맞아. 우와.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입견으로 크면 안 맵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이 있잖아요. 큰 거를 이렇게 푹 쥐어 확 먹었는데 네. 정수리부터 땀이 와, 폭발. 계속 와. 네. 그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얘가 어디 지나고 있는지. 따가워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거 옛말이고, 이젠 큰 고추도 맵고, 생각해보면 기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기타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 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생긴 대로 논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목재의 구성이나 혹은 두께, 바디의 형태, 맞아요. 브레이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고도 부드럽고 찰랑찰랑한 소리, 작으면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뭐 깁슨 같은 경우에 진짜 팔러바디 막 이런 데서 쏟아져 맞아요. 나오는 그런 막 묵직한 사운드들, 뭐 예상 외의 저음들. 그래서 결국엔 쳐보고 이제 실제로 느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기보다는 매운 고추 찾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난 시간의 고추는 뭐 작지만 그냥 그다지 맵지 않았던. 그렇죠. 매운지 안 매운지는 먹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운지 안 매운지 먹어봐야 하는 요즘의 기타 시장. 네, 콜트 어쿠스틱 기타 금피6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작아요. 네, 작은 애예요. 지난 시간 게 워낙 작아서 이게 작은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렇지 어쨌든 엄청 작습니다. 금피육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금 아우디 시리즈에서 금소하고 이제 금피육으로 넘어왔는데 가격은 59만 9천원. 나머지 금 오디 모델과 그리고 금 미니 모델의 중간에 딱 껴있는 모델인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니 쪽이 좀더 가격이 가깝습니다. 미니보다 4만원 비싼 정도예요. 59만 9천원입니다. 전장 98cm. 지난 시간보다 10cm나 컸지만 기본적으로 98cm는 작은 전장이죠. 맞아요. 네. 무게 1.8kg. 역시 지난 시간에 비해서 무려 350g이 늘었습니다만 역시나 가벼워요. 가볍고요. 네, 두께 109mm. 9프렛, 7프렛 뒤뚤레예요, 이거. 네, 붙어 있어요. 네, 12플랫. 7프렛 뒤뚤레가 74mm입니다. 쉐입은 이게 바로 팔러죠. 딥 바디 뎁스. 그렇습니다. 팔러인데 바디가 좀 더, 깊이가 좀더 있어서 모자라는 울림을 벌충하겠다라는 좀 제작 의도가 점퍼 같은 보이는. 느낌이죠. 살짝 네. 얘 안에서 봤을 그쵸. 때는. 이 두께도 좀 두껍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카스프루 스탑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축구판에는 솔리드 마호가니고요. 그리고 4개 마호가니, 헤드머신에 디럭스 빈티지 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빈티지 형태로 여기 오픈 기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은 마카사라 에본입니다. 마카사라. 지난 마카사. 시간에 설명드렸던 인도네시아의 중부 지방에 있는 지명 이름이고요. 스케일 길이 643mm, 19프렛까지 있고 브릿지 역시 마카사르 에보니에 에보니 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운드 날지 바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역시 날쿠스틱입니다. 네, 스트럭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이나. 아 중간에 키가 바뀌었어요. 나 아, 치면서 예. 뭐 어디 갔지 지금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네. 근데 사운드 되게 좋아요. 좋아요. 그죠? 네. EQ 대역이 이거야말로 작은 부츠가 맵다라는 말은 차라리 미니보다는 여기 P6 모델에 더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소리 되게 좋은데? 네. 하이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에서 오는 그런 풍성한 울림이 있습니다. 작은 티 많이 안 나는 사운드죠? 네네 네. 좋네요.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샤방한 하이 대역의 배음을 들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쳤어야 됐는데. 좋네요. 아 이거 좋아요 사운드가. 소리 되게 좋은데? 되게 소리가 아주 디테일하고 샤방샤방한 느낌. 네 가루가 많이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예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전. 네,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날쿠스틱으로만 보자면은 이번 시간에 이 금피용 모델이 4만 원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향상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행용으로 가져가기에 지난 시간에 미니 모델이 워낙에 사이즈가 좋아서 그랬지 그냥 뭐 사운드의 퀄리티로 보자면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맞습니다. 네, 수준에 있습니다. 네, 이걸로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매번 네. 발매되지 않은 곡을 친다고 네, 이제 혼났잖아요. 네, 혼났죠. 네. 민경이한테. 하지만 아직도 발매는 안 됐죠. 네. 녹음을 했을 뿐이지 발매는 안 됐어요. 곧 네. 발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드라마 OST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내가 미안해. 정은 밴드 내가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미안해 듣고 올게요. 뿅. 네 녹음만 한 네, 발매 안 하고 녹음만 한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이제 차트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잘 들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사운드가 좋아요. 좋습니다. 네 기본 톤 자체가 워낙에 배음이 풍성하고 이 그렇게 밝은 느낌의 하이 대역이 살아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녹음용으로 스트로크 녹음용으로 좋아요. 사용을 해도 네,
큰 무리가 없을 만한 바탕 깔 때 있죠. 네네. 바탕 깔 때 써도 네. 이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드 P6 모델까지 오늘 쭉 골드를 다섯 개를 저희가 리뷰를 해봤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작은 사이즈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그런 뭐 스트로크 사운드들이 특징이 되는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인트로에 제가 작은 고추가 배운 것은 옛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랄까 이제는 큰 고추도 또 중간 고추도 중간 고추는 또 뭐야? 말이 좀 이상한가? 네. 어쨌든 중간 고추라니네. 먹어봐야 이제 이것이 매운지 안 매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예, 얘가 제가 생각할 땐 중간 고추가 아닌가. 아, 네. 알겠습니다. 작은 고추. 중간 고추. 네. 중간 고추, 매운 중간 고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중간 고추가 뭐야? 말 이게 뭔 말, 소리야? 해놓고 보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 중간 고추가, 고추. 중간 고추가 왜 있다고? 아 미친. 네. 다시 할게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뭐랄까 약간 원래 바디 모양보다 조금의 벌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네. 뎁스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그 선택이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장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간 확장이라는 건 결국 팔러 바디의 딥 바디 뎁스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에서 팔러의 깊이를 더한 게 이 기타에서 스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안 그랬으면은 미니처럼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네. 느낌. 네, 약간 모자란지 않았습니까? 저는 작은 것 치고는 좋고 작은 티는 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작은 것 치고 아주 좋고 작은 티도 안 난다. 오, 그게요. 네, 점수 몇 대면 1씩 올랐네요. 네, 저는 8을 지우고 썼고 명엄 씨는 7에서 억지로 억지로 그걸 꾸겨서 팔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확장한 거예요. 얘도. 아, 이렇게 억지로 확장, 확장, 네, 그렇죠? 확장한 거예요. 확장. 네, 팔러 이렇게. 네, 팔러 이렇게 확장한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골드 시리즈 두 개를 더 함으로써 지금까지 골드 다섯 개를 총 살펴보게 네, 네. 됐습니다. 자, 날쿠스틱의 좋은 대안으로 오늘 이 골드 P6 기억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기타들 모아서 명엄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